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밤새 안녕하셨나요? 날씨가 조금 밤에는 좀 많이 추워서 사천에는 월동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월동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12월 초부터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월동을 또 하겠지. 작년에는 날씨가 따뜻해서 노지에서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는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 하니까 이 또 하우스를 또 주문을 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실내에다가 이 많은 아이들을 놓고 키웠는데 너무 이제 많이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내가 도저히 안 되겠고 이었다가 뺐다가 이었다가 뺐다가 그것도 너무 힘들고 비 오면 또 이었다가 뺐다가 이었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정말로 다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우스 짓기도 또 그렇고 이래서 요즘은 조립이 잘 나온다 해서 주문을 해서 이렇게 해봅니다. 해보는데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안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많이 그좀 이게 다육이들도 많아져서 아우 막 복잡합니다. 여기 길이가 제가 대짜를 주문했거든요. 저 끝에서 요 끝에까지가 길이가 280입니다. 280. 좀 깊죠. 길이가 길어요. 길이가 여기 우리 또요 공간이 있어서 다육이 놨던 공간이 여기까지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놓으니까 너무 진짜 안성맞춤. 안성맞춤입니다. 근데, 이거 하는 것도 간단한 게이 망치가 다 들어있어요. 망치로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은 이렇게 딱딱 십자가 이렇게 딱 맞추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설치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들어오니까 안에가 더워요. 막 우끈우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가 280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그러니까 여기 천장에서부터, 요 밑에 바닥에까지, 195입니다. 195니까 높죠. 그 다음에 넓이. 이제 요 공간에서 요 공간까지 이 넓이가 이제는 100좀 먹고 143이거든. 143. 143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요 이제 타이 놓을 자리가 이제 조금 또 넓어야 되잖아요. 또 넓이가 또 그래도 뭐 26이나 돼요. 여기 이 공간이 26.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세 칸이 돼 있습니다. 요 밑에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이 돼 있어서 얼마든지 많이 놓겠어요. 이거는 특수 알미늄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 알미늄이라서 뭐 부러진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요. 이 재질이 특수 알미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26, 요26다 빼고 나면 여기 남는 공간이 있어요. 또 넓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남는 공간이 90입니다. 90이라서 얼마든지 여기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여기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육이 다인데, 요 인터넷에서 구입했거든요. 이것도 여기가, 이게 이렇게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서 이 아이를, 이것들을, 이제 밀었다가 냈다 할수 있고, 물론 요 턱은 있지만은, 그래도 요런 거,
요런 거 들었다가 냈다가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이렇게 굉장히 튼실하거든요, 이 아이가. 튼실해서 밀었다 냈다가 할수 있고, 이 공간이 60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60이잖아요. 좀 많이, 좀 넓죠. 이게 양쪽으로 다 놓고도, 이게 양쪽으로 다 이렇게 놓고도, 이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이 비닐로 이것도, 특수로 제작해서 굉장히 튼실하고 좋습니다. 그 중간에다가 다 이음새를 해서 이렇게 이어서 그렇게 했고, 이제 실내에 두면 거미줄 같은 것도 좀 덜하고, 밖에 있으면, 물론 이제 색깔은 예쁘지만은, 색감은 예쁘지만은, 또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저는 참 괜찮아요. 여름에도, 이쪽에는 비를 또 많이, 비가 들치기 때문에, 실내 여기다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마음에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듭니다. 이제, 단지 제일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여기,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제 보여드린다고 올려놨는데, 보세요. 이게 너무, 이제 이 철사 글이 이게 받친 데가 너무 부실해요. 참 이게 부실한데, 여기는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거 하나를 제가 올렸거든요. 원래 이게 하나씩 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를 했는데, 이 하나 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게 이제 구멍이 이렇게 많이 나고 해서, 이 받침 없는,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없는 하부는 공기가 송송 들어가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4개를 놔봤습니다. 이거 1개, 2개, 3개, 4개를 놨는데, 이게 처지지 않아요. 밑으로 이렇게 처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3개를, 여기 온이 다이 아이를 3개를 1개, 2개, 3개를 놨습니다. 3개를 놨더니 튼실합니다. 그럼 3개를 놓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튼실해서 좋아요. 좋고, 물론, 그다음 나머지는 뭘 놓지? 하지만, 이렇게 해서 좋고, 굉장히 튼실합니다. 이 3개 나면 얼마든지 튼실해서, 이것도 굉장히 루비, 이거, 핑크 루비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아이인데, 이거 놔도 되고, 레티지아 이것도, 레티지아 아이고, 이거, 까라솔도 무거워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그리고 무거운 아들을 놔봤습니다. 제가 3개를 놓고. 그랬더니, 이 튼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통은, 이런 걸 하면 제일 좋지요. 이거를. 이런 통을. 이거를 밑에 받치면 제일 좋지. 이거는 저기, 저 밀고 밖에 달린 저, 이제, 자이, 그 남는 거를 여기다 놨거든요. 이 남는 거를 버릴까 말까 하다가 창고에 넣어놨더니 이렇게 또 쓰이네요.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 철사를 대충 이렇게 이제 해놔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 그러면 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고정을 시키는 게 이제 안전하고 좋지. 여기다가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저 흔들리지 않으니까 단단하게,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고, 또, 목재소나 바이소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더워요. 지금 굉장히 더워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어서 굉장히 좋고, 이 안에도 얼마든지 작은 아이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좀, 잘돼 있긴 해요. 괜찮네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이제 말아서 또 올릴 수 있게끔 이게 딱돼 있어서, 이렇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딱돼 있어서.
얼마든지 아이들을 놓을 수 있고, 첫째는 저는 장마 때 올해같이 작년 올해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데, 와, 장마 때 이 아이들 들여놓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요. 이거를 저기 많은 거를 내가 실내에다가 키웠는데,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햇볕도 모자랄까봐 애를 쓰고, 너무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아이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면서 딱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노지에다가 이렇게 자연에서 키우면 참 좋은데,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도 좋고 겨울에 도 좋고,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이게 망가지지 않고,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이게 이제 비닐류가 망가지 세월이 가면 이제 햇볕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터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염려스럽고, 그거는 끝에 가서 생각할 문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제 다육이를 넣고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여자분들도 안 하겠습니까? 저는 옆에 또 친구가 있어서, 우리 앞에 동창이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격,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죠. 가격이 이게 대자, 소자, 중자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228,500원입니다. 228,500원 가격은. 가격도 뭐 좋죠. 이건 하우스 우리가 진짜 지치는 못해도, 만들지는 못해도 이거로 딱 해서 뭐 특수 재질로 해서 해놔 놓으니까 아쉬운 대로 상당히 괜찮아요. 공간이 작아도 작은 걸로 해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큰 건데 굉장히 이렇게 넓으니까 굉장히 넓어서 좋고, 옥상에다가도 설치가 되겠네요. 옥상에도 얼마든지 이 아이들을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바닥은, 이거는 이제 하우스를 그냥 우리는 이 테크닉에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바닥은 이게가 없어요. 바닥은. 그럼 바닥 여기는 자리 같은 거 있잖아. 자리 같은 거 깔아도 돼. 밑에서 여기 찬 공기가 만약에 많이 추울 경우에는, 우리 여기는 그 정도는 춥지 않기 때문에, 이 바닥에 그냥 이대로 있기 때문에 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많이 추울 경우에 자리를 깔아주고 그러면은 보온이 되니까, 이 정도만 해도 여기를 얼마든지 겨울을 알겠습니다. 너무 저는 이게 괜찮아요. 예, 너무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이 조립식 그 다육 하우스를 또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필요하시고 하시면 인터넷으로 연락하세요. 그래서 주문해서 예쁜 다육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